네, 9월 달이 되었어요. 그래서 9월 달은 삽목, 접목의 계절이 또된 겁니다. 네, 공정 습도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다음에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. 25도에서 그다음에 15, 16도 그 사이가 발근의 가장 최적인 조건인데 네, 지금 아주 지금서부터 9월달 딱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 요거 다래인데요. 왕다래입니다. 왕다래. 지난해 제가 삽목을 해가지고 요 분작업을 했던 거예요. 네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줄기에서 요 끊긴 자리가 있습니다. 봉긋하게. 요거 제가 6월 중순경에 6월 한 25일 전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잘라가지고 삽목을 한 거예요. 삽목을 봄 삽목을 한그 자리입니다. 네, 그래서 다른 삽목 했던 그 옆구리에 같이 삽목을 했었거든요.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. 요건데요. 자, 이렇게 발근이 잘 됐습니다. 중간에 뿌리가 보이시죠? 뿌리가 하얀 뿌리도 있고 갈색도 있습니다. 갈변을 충분히 했어요. 그래서 이 상태로 더 키웠다가 겨울 보온 잘 해가지고 내년에 봄밭에 나갈 겁니다. 물론 하우스에서 이제 월동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. 그다음에 여기도 있어요. 네, 여기 또 뿌리가 조금 보이네요. 그렇죠? 이건 좀 약합니다만 손전 부분을 했던 거니까. 그다음에 세개 있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겠죠. 네, 여기도 뿌리가 보이시죠? 네,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발근제 처리 안 했어도 이렇게 여기 잘 됐습니다. 왕다래입니다. 왕다래. 그래서 왕다래 오늘 가을 삽목 다시 들어가겠습니다. 공장에 그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. 그 다래밭 터널이 하나 있는데 저는 키위도 있는데 키위보다도 이 다래가 먹기가 더 쉽고 더 편했고요. 그리고 더 맛있는 듯한 그 기분이 들었어요. 후숙을 시켜 놓으면 후숙을 시켜서 물렁한 거를 먹으면 아주 그 맛이 있답니다. 그래서 키위보다는 요거를 왕다래를 권해드립니다. 제 입장에선. 네, 그럼 습수 조제하겠습니다. 가을 삽목이니까 일단 아래 제일 하단에 잎을 하나 띄워 주었습니다. 그리고 잎자루 아래에 잎자루 바로 아래를 비스듬히 커팅을 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좀 짧으니까 그대로 하나로 갈 겁니다. 네, 하나 더 해볼까요? 네, 입자루 아래에 비스듬히 대각선으로 잘라주시고, 입자루는 반리가 되니까,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. 이렇게 조금만 잎을 남기고 하셔도 돼요.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. 그렇잖아요. 정방해가 되면 그냥 자르시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삽수 많이 만들면 좋으니까, 예, 눈세개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냥 놓으셔도 되지만 증산하는 거 고려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가을에는 만들어 주셔도 돼요. 이런 식으로 잎을 잘라주며, 예, 습도 조절할 때좀 편합니다. 증산 작용이 훨씬 덜하니까요.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시죠. 하고 잘라주시고
3개 갈 수가 없네요. 이것도 그냥 한꺼번에 가가지고 될것 같은데. 아,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. 위에 또 순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면은 섭수 조제가 됐으니까요. 숙제를 하겠습니다. 자, 이것도 잎이 방해가 될것 같으니까 잎을 잘라주겠습니다. 잎 매수가 많으니까요. 이런 식으로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끝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살균제물 관주를 하고 그리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. 네, 살균제물 건조를 충분히 해줍니다. 충분히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비닐로 가볍게 덮어주고 옆에서는 적당한 공기 흐름이 있게요. 그러면은 이것으로 발근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겁니다. 그리고 네, 지금 생각이 나서 하나 부연 설명 드리는데요. 혹시 기존 달에 가지고 계셨다가 왕달에로 접목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이 접목이 이게 잘 안 됩니다. 사실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봄에는 이 달에가 엄청난 물을 위로 올려보내요. 그래서 달에 순을 끊어서 물을 받아서 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물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접목 활착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하실 때는 접목을 하실 때는 기존 달에가 잎이 아주 엄청 많이 나와서 아주 무성할 때 그때 잘라내고 하시면 됩니다. 어느 정도 잘라내시고 그리고 접목을 하시면은 잘 살아요. 그래서 그 점도 유의를 하십시오.